시켜냐면 이게 길을 보아. 지 발이 똥과 머리가 합쳐져서 명랑 핫도그인가 씨발 크랑크에 묻어있는 핫도그처럼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그 펀치를 막 깡패한테 날리고 막 쇼파에 날리고 시대에 날리고 똥발짝 존나 찍어.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고양이들을 보여드릴 수 없어요. 이게 보이시죠? 빨래한 것들이에요. 건조기까지 돌려서 뽀송뽀송하고 섬유유연제 냄새가 잘 배어있죠. 똥밟은 새끼들이 저걸 해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럼 좀 개어놔. 그러기엔 내가 너무 게을러. 어쩜 좋지? 빨리 개어주는 구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100만원까지 산다. 비싸긴 하지만 100만원이면 평생 그거 쓴다는 전제하에 아주 쓸만하지. 빨래기는 방송 어때요? 하지만! 빨래기는 방송을 하기엔 내가 너무 게을러! 에이그 썩은 놈. 빨래기는 원호 어때요? 원호는 돈 안 주면 안 해. 여자친구는 어때요? 야 이 개오른 새끼야! 니가 내 눈앞에 쓰면은 순화해서 말할게요. 뒤졌어요. 자, 새끼들이 들어왔으니 오늘의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20년 2월 13일. 나 반겨주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올게. 얘들아, 아빠 왔다. 아, 애들 피곤한가 보네. 애들이 안 피곤하면 마중을 나오는데 피곤하면 침대에 들어가 있거든. 그런데 내 앞에 고양이 화장실이 있는데 그래선 안 되는 장면이 목격돼 있어. 화장실에서부터 알 수 없는 덩어리가 툭톡 틱톡 틱딱. 아, 헨젤과 그레텔이 약간 이런 느낌인가? 이렇게 눈으로 따라갔어. 톡틱톡틱틱. 근데 그게 침대 앞에서 끊겨 있었어. 그때부터 뭐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 아니 잠깐만 뭘 괜찮아. 소변을 봤는데 그게 뭉쳐진 거면 차라리 날 수 있어. 괜찮아. 소변은 어차피 냄새 안 나니까. 미생상 그리고 그때 심장 뛰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침대 위를 딱 봤어. 그랬더니 얘가 침대 위에서 비벌려 한 거야. 그래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살구를 검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든 다음에 발냄새를 맡아보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어? 잠깐만 냄새 나는데? 이쪽 아니야. 근데 하고 봤는데 이쪽 팔에. 이쪽 팔에 모래 덩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 마이! 그리고 침대를 보니 원치 않은 갈색 흔적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침대의 갈색에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바로 살구를 틀어서 바닥에 내려다 이불을 대고 지금 세탁기에서 다 돌리고 건조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원한 게 있으면 정말 좋겠군. 아유, 왜 또 사고를 쳐? 왜 먼지를 먹고 있어? 진짜 속상해 아빠. 어? 아니 저 로봇 청소기 저게 단점이 약간 좁아. 근데 살구가 지 똥을 잘 받는단 말이야.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화장실이야. 이게 와 모래를 파. 그러고 나서 이를 봐. 그래서 똥을 쌌어. 쌌어. 그러면은 자 깡패의 경우는 이렇게 냄새 맡아. 어 내 똥이 여기 있구나 하고 일로 와서 모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어 이렇게. 오케이? 이게 정상적인 고양이야. 깡패는 이렇게 하고 잘 쌌네 하고 나와. 근데 살구는 자 똥을 이렇게 싸. 어? 싸. 그러고 나서 냄새를 맡아봐. 안녕하세요. 이거 나와. 혹은 똥 이렇게 쓰면 뒤로 덮어야지. 이러고 나와. 오케이 다 썼다. 야 살구야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몇 살 잡은 거야? 세무야? 이제 가. 아빠 방송해야 돼. 그... 시바! 내 허벅지 다 털어가지고 누가 그랬는지 증거를 알 수 없게 됐어. 뛰어다니면서 다 턴 모양인데 일단 모래에서 똥냄새 나지 않았어. 그냥 화장실 갔다가 모래를 붙이고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이번 건 봐준다. 아 저 모래를 바꿔야 되나.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지금 우리 집에는 기본적으로 바닥에 모래가 많이 됩니다. 이 씨발 스피커스 니값 개쩔어. 새끼들이 가하라 비밀을 해가지고 고양이들이 아래다가 모래를 화장실 이렇게 들고 나가지고 촥! 이러면서 사폭 장성 이지를 하고 지들끼리 모래마을 닌자 비밀해가지고 존나 뛰어다니는데 오 씨발 나루토로 2차 세계대전 2차 닌자대전인가 뭔가 그거 다 필요 없어. 여기서 씨발 우리 집 모래 닌자 두 마리가 존나 설치고 다녀. 침대 보고 쇼파고 그냥 앉으면 탐보 1툭툭이야. 일단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일단 하나 쌓였고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내가 요즘 정신이 없으니까 옷을 막 여기저기 딱 던져다 정리를 안 해. 그게 약 1-2주가 되니까 여기는 사막과 정글이 공존하는 곳이 됐어. 고양이들이 존나 좋아해. 얘 집사야 여기가 그 에버랜드니? 거의 그 급이야. 이 새끼들이 내가 없을 때니까 일부러 이렇게 들어와. 야 여기 봐봐. 인간의 기분을 똑같이 만드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봤지? 이제 얘 여기 눕는다 봐라. 어 얘들아 아빠 왔다. 아 뭐야 이거. 봤지 내가 말했지. 이런다니까. 살고는 장이 이렇게 애기라도 그런지 자주 고장이 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맨날 약 주고 주사도 한 3주에 한 번씩 맞추는데도 툭 하면 설사를 해. 설사를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길을 보아. 지 발이 똥과 모래가 합쳐져서 명랑 핫도그인가 씨발 크랑크에 묻어있는 핫도그처럼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그 펀치를 막 깡패한테 날리고 막 쇼파에 날리고 침대에 날리고 똥발짝 존나 찍어. 내가 이렇게 자다가 딱 하고 딱 그때 난 느껴진단 말이야. 아 진짜 좆됐다 하고 보면은 가라 vs 가라 싸운 흔적들이 막 여기저기 막 온 모래와 똥들이 그냥 집안 저기 막 지금. 아니 지들은 카직하고 나는 그냥 모래만 주민이야. 아니 내가 안 볼 때 이게 치수를 밟은 게 아니고 이렇게 똥 그냥 찍어가지고 모래를 이렇게 탁탁탁 감아가지고 오케이 오늘도 기분 좆같이 한번 만들어볼까 주인. 깡패는 오빠란 새끼가 가지고 옆에서 야 살구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지금 머리 존나 뿌리면서 오케이 잘한다 사폭 장성 그 고양이들이 모래 찜질이 아니고 아이고 로봇청 청소기 수공기 청정기 콜라보 기대합니다. 사실 로봇 청소기와 공기 청정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로봇 청소기 청소 시간이다 하다가 내 집을 딱 봐. Holy Jesus What is that? 누가 이 난리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거 이상한데? 진담은 아니겠지.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을 거야. 보이니? 벌써? 어? 보이냐고? 창틀 내가 환기하기 있다고 창문 딱 열어놓고 하면은 그 창틀이 뭐지 이렇게? 미세먼지 어떻게? 미세먼지 스크류! 침대만도 또 존나 찍고 다닌다고. 아니 그리고 살구가 무슨 막 커튼에 매달려 있고 에어컨이 올라가 있고 지가 내려오지도 못하면서 막 야! 나 좀 내려줘라! 이러고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막 그냥 그 뭐 올라가가지고 뭐가 있어 근데 떨어뜨리고 보고 집안에 있는 막 쇼파나 이불이나 커튼에 지들 발자국으로 존나 구멍 다 뚫어놓고 아니 암막 커튼인데 치면은 그 발톱 사이로 빛이 들어온다니까 씨발 촤악 이러면 빛이 막
내가 오죽하면 청소부를 불렀는데 청소부한테 창피해가지고 옷 정리라도 좀 해놓을까 생각했다니까? 아 내가 오늘 또 고양이에 대한 서러움을 다 털어놔야겠어. 깡패는 말이야 착해.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눈치는 있어. 근데 지가 하고 싶은 걸 못 참아. 가스레인지 쪽이나 화장대 쪽 올라간 건 내가 안 좋아해. 올라갈 때마다 내가 힘을 내니까 밀고 막 이렇게 경고를 이렇게 일부러 줬단 말이야. 뭔가 훈련이 되게 내가 여기 올라가면 싫어한다는 것을 너한테 알려줄 거야 라는 의미로 그걸 되게 많이 연습했어.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래도 올라가! 안 멈춰! 소방차는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아 보이. 해도 막 그냥 올라가! 올라가는데 웃긴 거는 내가 안 볼 때만 올라가. 내가 볼 땐 안 올라가. 그럼 내가 가가지고 그럼 이때 뭘 하냐? 눈 마주치는 순간 지가 찔려. 갑자기 애교를 부리려고 그럼 딱 탁 내려가지고 내 발에 와가지고 비벼. 야씨 야 그런 게 아닌데 아씨 야, 야 화장대가 뭐 좋은 게 좀 있는 거 같아. 아 이 내가 야 이게 일부러 온 게 아니야. 야야 괜찮다 괜찮다 뭐 근데 또 씨발 또 어디 이렇게 내 방 눈 열어놓으면은 침대에서 부엌이 딱 보이거든? 이 새끼가 또 올라가서 또 눈에 맞춰 또 하다가 내가 자다가 맞춰. 야, 이 부엌에 추라가 있는지 한번 봤지? 야, 이게 추루가 없어가지고 요즘 삶에 그 낙이 없어가지고 야야야야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야 내가 네가 안 좋아하는 거 알지? 알지? 뭐 어? 아픈 거 없어요? 전 양반이지 이게 하나 아픈 거잖아. 저 뭐냐고 저거 놀러 와봐. 우리 애들이 딱 와가지고 보잖아? 그러면은 벌써 얘 봤냐? 봤죠 오빠 전나 예성이긴데요? 이런다니까? 왠지 알아? 우리 애들은 어퍼 얻고 나서 겁지른 물건들을 그 드래곤볼이야 여기저기 돌려 숨겨놔.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라. 내가 이 세계를 거기다 놨지. 냉장고 밑에 하나 소파 밑에 하나 내 갤럭시 버즈가 집 안에서 없었는데 그걸 못 찾고 있다고 지금. 내 구찌 반지도 집안 어딘가에 없었는데 못 찾고 있다고. 자 오늘 괴절 닌자 대전에 일으킨 두 주인공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좋아 여기서 나가자.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왜 그랬어요? 왜? 그 허건 날 씨발 먼지를 처먹으니까 재채기를 하지. 먼지가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도 굳이 꾸역꾸역 먼지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앞발로 그 찍어가지고 니 코에다 대니까 재채기를 하지. 야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쪽 말고 일로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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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안 오는 게 일로 와봐. 치루. 아 좋다. 끝.